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그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은 만점의 기분. 기분이라는 건 사실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요. 기출 분석입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이제부터 이 만점의 기분 섹션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퀘스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본기가 필살기다. 요건 짤막짤막하게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퀘스트들입니다. 뭐 아주 많은 양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정도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내용을 하고 이 만점의 기분에서는요. 기출 문제를 한 문제 정도씩 선생님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도 안 듣죠. 그죠? 한 문제 정도씩 선생님이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항 풀이에 문제 풀이에 이제 스킬 같은 겁니다. 요 문항은 여러분들 지금 소개한 이 문항은 수능 문제예요. 2015 수능에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고 물수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물수지 내용인데 이 문항을 선정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물수지 평형이 사실은 그냥 단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항 자체는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상당히 여러분들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의 기본기를 좀 키워주기 위해 선생님이 이 문항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의 기분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이 주제가 뭐고, 내가 왜이 문제를 선정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걸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만점의 기분 퀘스트를 쭉다 들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풀이 실력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퀘스트를 갖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 깔끔하게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길게는 않을 겁니다. 한 문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금방 푸실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2015 대수능이니까 이걸 갖다가 문항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저기 어디냐? 평가원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마 기출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 물수지 평형이에요. 물수지 평형. 자, 봅시다. 물수지 평형. 1단원에 나오는 거죠. 1-1단원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물수지 이제 수지가 뭔지 좀 여러분들 봐야 돼요. 선생님이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문항을 풀 때도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수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수입과 지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수입과 지출이 평형을 이룬대. 근데 물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물수지 평형 핵심이 이겁니다. 아, 어떤 특정 구역이 있을 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물수지 평형 문제 좀 흔한 형태가 이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까지는. 근데 되게 흔한 형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흔한 형태를 먼저 좀 얘기할게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에서 내용을 도출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요런 거야. 대륙이 있고요, 대륙.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어요. 해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증발과 강수가 일어나요, 물이. 대륙과 해양에서. 그러면 대륙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고 강수가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고 강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바다가 해양이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남는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우리가 순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대륙은 그럼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은 같아요.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은 같습니다. 알겠죠? 총 증발량, 총 강수량 항상 이거는 같아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남는 애들을 갖다 이렇게 옮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은 얘네들이 증발량이 더 많고 대륙은 강수량이 더 많다.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봐봐. 요 내용 보세요. 첫 번째. 북반구 해양, 남반구 해양이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은 뭐 바다도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다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북반구 해양, 남반구 해양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 뭘까요? 이게 전체 해양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전체 바다구나. 요걸 먼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야. 그러면 요두 개의 합은 전체 해양에서의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겠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육수의 유입량이래. 육지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요두 개의 합은 뭐야? 전체 해양의 육수 유입량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이용해서 문항을 갖다 지금 출제를 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숫자를 합쳐볼게. 이거 봐봐. 마이너스 1.25예요. 뒤에 단위는 안 쓸게요, 선생님이. 10의 6승 곱해줘야 되는데, 됐고요. 요거는 플러스 1.25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같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두 개를 딱 보고서는 뭘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느냐? 요 그림에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그러면 강수량 빼기 증발량은 육수 유입량인데 육수 유입량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륙에서 해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전체 해양의 육수 유입량이 플러스 1.25인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1.25가 되겠죠. 순이동량이 같아야 됩니다. 요걸 갖다 지금 얘네들이 지시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걸 파악하면 여러분들 문항이 그냥 풀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물수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쵸? 그럼 요걸 갖다 변형시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지 문항에 적용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보기를 바로 볼게요. 보기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 여기서 키워드들은 뭐냐면요. 물수지라는 단어. 지금 선생님 밑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걸 먼저 잡아내셔야 돼요.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키워드를 잡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역보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역보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육수의 유입량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써볼게. 전체 육수의 유입량이래. 우리 봤네. 지금 얼마였어? 얼마였어? 그래, 1.25였잖아. 그죠? 지금 봤죠? 그죠? 아, 1.25구나. 1.25. 전체 육수 유입량.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전체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한대. 자, 이 그림 보세요. 전체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거. 요거죠. 그죠? 전체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요거 얼마예요? 1.25죠. 양이라고 했으니까 부안 쓸게요. 알겠죠?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라고 했냐면, 물의 양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이게 적다. 아니죠. 뭐예요, 답은?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렸네요. 그럼 니은 봐봐. 니은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해양에서의 증발량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가 강수량 빼기 증발량, 전체 해양에서 강수량 빼기 증발량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25라고 했어요. 내가 증발량이 더 많다고 그러죠, 바다는. 그럼 전체 해양에서의 증발량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해양에서의 증발량. 그럼 요 값은 얼마보다 크다? 1.25 곱하기 10의 6승 단위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A 빼기 B 하는 거죠? A 빼기 B를 했는데, 마이너스 1.25가 나왔어. 그럼 봐봐. B는 당연히 1.25보다 커야 돼요. 왜 1.25보다 커야 되냐면 강수량이 제로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B는 1.25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 많다. 맞는 말이네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보기예요. 태평양에서 했단 말이야. 그럼 태평양 봅시다. 태평양에서. 근데 바다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태평양에서까지만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사실은. 근데 바다별로 뭔가 수치가 다 달라. 근데 태평양은 특이한 게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플러스 값이에요. 육수의 유입량도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태평양은 다둘다 플러스네? 그럼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라는 건 뭐야? 피 내린 거랑 증발한 거에 차잖아요. 그럼 내린 게더 많다는 뜻이죠? 육수의 유입량,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아, 태평양은 물이 계속 증가하겠구나라고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다른 바다는 다 마르고 태평양에만 물이 모이겠니?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문제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다른 대항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바다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 바다와 물이 출입을 하는 거야. 그 유출량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볼게요. 오버되는 값이 얼마인지. 0.51, 0.38.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디귿 보기 봅시다. 디귿 보기 보시면 태평양이 이렇게 있어.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평양에서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래요. 자, 강수량이 더 많고 증발량이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0.51이 됐어요, 이게. 플러스 0.51.
잘 봐. 그리고 육수의 유입이 들어가는 거야. 육수의 유입. 육수의 유입이 들어가요. 이게 얼마냐면 플러스 0.38입니다. 그럼 오바되는 물의 양이 얼마라고? 플러스 0.89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태평양에서는 그럼 이 오바되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다른 대양. 다른 대양스. 오케이? 다른 대양스. 다른 대양스에게 보내줘야 돼. 알겠어요? 봐봐. 이렇게 있어, 다른 대양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태평양에서 지가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주는 거. 태평양에서 나가네. 나갈 출, 유출량이야. 그러면 들어가네. 그럼 뭐예요? 유입량이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유출이 많아야 되겠니? 유입이 많아야 되겠니? 당연히 유출이 많아야지. 왜? 0.38 플러스 0.51 만큼 오버됐잖아. 그럼 다른 바다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 아, 유출에서 유입을 빼잖아? 유출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0.89가 되는 거야. 그럼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출량은 뭐라고 했느냐? 유출량은 0.89 단위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유출량은 0.89보다 당연히 커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0.89보다 커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항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은 이런 자료 해석형 문항들은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죠,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논리잖아요, 그죠?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따져 주셔가지고 문항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지금 뭐 했어요? 아, 키포인트가 뭔지 잡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얘기해 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자주자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문제들이 변형이 되거나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 다른 문제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알겠죠? 기출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듣는 학생들은 기출 문제가 선생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캐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풀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아, 기출 문제를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점의 기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만점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그죠? 우리 만점의 기분을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같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수업도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